지금 드시는 것보다는 좀 더 우리 아까 인종신 씨 점심에 가까운 새끼를 한식으로 먹는 쪽으로 좀 더 가시면은.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우리의 마지막 언제나는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당신의 마지막 한 끼는 무엇입니까? 뭘 드시고 싶습니까?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가장 좋은 정답은 집밥이다. 그렇죠. 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되는 거군요. 진짜 맛있게 먹는다. 집으로 초대할 때는 이게 어디요? 웬만한 집을 잘 초대 안 하잖아. 그러니까 그 자신감도 있어야 돼 사실은. 그렇지, 자신감 있어야 되네. 네, 그 집 마님께서 자신 있어야 돼. 음식이 자신 있고 먹이는 거 좋아하고. 아 나는 있다. 3일 전에 진짜 그 저 다이빙 하는 거 보고 꼭 밥은 정말 배불리 먹여 주겠다고 집밥. 누가? 신혜라 선배님이. 어, 에라 씨. 그리고 아, 여기 야, 그런 거 보니까 밥은 확실하게 먹여줄게 이렇게 문자 보냈어. 아 누구야? 신혜라 선배님. 여보세요? 선배님, 저 시윤이에요. 아이고 안녕. 네, 안녕. 예, 네, 맨발의 친구들이라고. 예, 어, 네, 지금 녹화 중인데요. 그 집밥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 꼭 집밥을 먹어보고 싶은 분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. 네, 선생님 생각나가지고. 고마워. 예. 근데 여기 보면은 선배님 음식 맛있게 예? 먹어준 우리 멤버들이 꽤 많거든요. 그래서 같이 혹시 먹어도 되는지. 아, 다 같이 와서 먹는다고? 예, 예. 아, 그래갖고? 예, 호동이 형이 있으시기는 아, 하는데요. 그렇죠. 그거는 좀 아니고 그거는 좀 아니고 그거는 좀 아니래요. 이건 진짜 이게 민폐야. 아 어떡해.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 네 아무튼 할머니나 어머니나 아무튼 어쨌든 내가 할게요. 네 알겠습니다. 호동이 형 말고요. 호동이 형만 아니면 된대. 신하라 씨 예. 비밥 보세요. 먹방으로 마시고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네, 박수 주세요. 야. 감사합니다. 아, 고마우신 분이다. 아. 야, 이거 사실 이게 잘 연락하는 사이는 아닌데 전화번호는 있는데 연기자 김나운. 나운이가 아침 방송에서 봤는데 그렇게 동료들한테 집밥을 많이 해준대. 맞아요. 그때도 뭐 프로 했었는데 그리고 야식을 다 준비해서 직접 어. 손수. 나 전화 걸어볼게. 배에서 꼬르륵 소리. 어 전화 안 받네. 엄마. 엄마? 여보세요. 어 전화 왔어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네. 어 나훈아 나 반가워. 네. 나 윤종신이야. 윤종신. 안녕. 다시 윤종신 씨가 다 전화해주고 웬일이십니까? 네? 오늘 우리가 집밥 특집이어서 집밥. 아 집밥. 어 건강을 위해서는 집밥을 먹어야 된다는데 집밥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김나운이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야. 아이 또 뭐야 진짜. 어? 아 진짜 그래서 정말 신뢰를 무릅쓰고 혹시나. 우리 맨친들이 집밥을 얻어먹으러 갈 수 있을까라는 무례한 부탁을 하러 전화를 한 거야. 아, 한 몇 명 되지 우리가 지금? 일단 하나, 둘, 여섯 명. 다 여. 아, 나훈 씨 저 강호동이에요. 예, 예전에 우리 그 저 프로그램에서 나도 인사를 드렸는데 그지? 아, 세상에. 예, 나는 나훈 씨가 이렇게 그 손맛이 좋은 줄 전혀 몰랐어요. 아니, 뭐, 아니 그게 좋은 게 아닌데. 예. 아 잘못된 거예요? 아니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럼 또 갑자기 오기가 그래.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금 그 나훈 씨 그 자택을 방문하면 우리가 집밥에 대해서 소중함을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을까요? 강원웅 씨. 예. 우리 이러지 맙시다. 지금 온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겠어? 네? 이 계절에 맞는 제철 음식도 중요하고 그렇죠? 계절에 맞게. 여러분들 기호 그렇죠. 여러분들 기호도 좋.
조사를 해야죠. 혹시 나는 모르고. 아니 진짜 니네 편...